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지인이 해외에서 가져온 비아그라 먹고 눈이 침침, 연구 시력 저하온다고? 라는 기사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겠죠. 김동훈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과 교수. PDE-5 억제 발기부전 치료제 지속 복용. 망막, 시신경 손상 등 안과 합병증 위험. 두통, 안면 홍조 등 부작용 우려도 높아.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 요주의. 색각 이상 시력 저하된 복용 중단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후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빈도 자체가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과적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특히 시야 결손 발생 시 회복이 안 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액성 망막 박리, 망막 정맥 폐쇄, 허혈성 시신 경병증 같은 합병증도 빈도는 낮지만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와 함께 의무 복용이 많은 약물 중 하나다. 해외 여행 중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거나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는 약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약이 그러하듯이 발기부전제 치료제 역시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겠죠. 김훈동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과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후 시력이 저하되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에 반드시 복용을 중단하고 안과 진료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와 일문일답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의 안과적 합병증 발생 위험은에서 안과적 합병증이 아주 흔한 건 아니다. 장액성 망막 박리 경우 1년간 1만 명중 3.8만 8명, 망막 정맥 폐쇄는 1만 명당 8.5명, 허혈성 시신 경병증은 3.2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환자에서 장액성 망막 박리, 망막 정맥 폐쇄, 허혈성 시신 경병증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됐다. 참, 그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 비아그라니 뭐니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죠. 그 비아그라는 현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도 흔히 처방된다. 폐동맥 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혈관인 폐동맥이 좁아지고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심부전, 감비대, 말초 부종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비아그라는 또 폐동맥을 확장하고 폐부종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산병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손가락, 발가락, 코, 귀등 소동맥 혹은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노 증후군 치료에도 사용된다. 말초 조직이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차갑게 돼 심한 통증도 유발된다. 레이노 증후군의 CGMP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높이는 늘리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의학으로도 쓰이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위험한 경우도 있군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해외에서 가져온 발기부전증 치료제 비아그라만을 먹고 눈이 침침하고 영구 시력 저하라는 기사는 우리가 함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립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약을 전혀 먹지 않아요. 영양제도 안 먹고 모든 것을 음식에서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약을 인체에 배출하는 약도 있지만 배출 못하고 쌓이는 약도 있어요. 이런 약을 부작용이 심해요. 그 흔한 복도수나 영양제나 성형을 우리 가족은 거리가 멀어요.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지 무슨 보톡스 맞고 주름 펴고 이런 짓 절대 안 하죠.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한 먹거리를
고루 먹고 주름이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나의 주장이며, 외부에 아무리 성형하고 비아그라를 주워 먹어도 내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에 막 주름을 펴고 보톡스를 맞고 무슨 그런 것보다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정신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요.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지인이 해외에서 가져온 비아그라 먹고 눈이 침침, 영구 시력 저하가 온다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